앞에서 만나자. 부끄러운 빛내며 맞절할지니 맞절한다. 이게 이제 혼례식에서 서로 맞절하면 이제 부부가 된다라는 의식이거든요. 맞절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자. 하나, 즉 무엇을 의미할까? 통일. 통일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렇게 만나서 순수하게 이념, 가식, 위선 이런 거 다 버리고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서 맞절하자. 화합하자. 하나가 되자. 통일을 한번 이루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껍데기는 가. 남한과 북한, 우리 민족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다른 나라 도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들끼리,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외세, 껍데기, 여기서는 정확하게 외세, 외세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일 남쪽 한라, 제일 북쪽 뭐 백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뜻하는 건 우리 국토예요. 우리 국토 전체인데 우리 국토 전체 중에서도 한라와 백두를 대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 뭐 한라산하고 백두산만 있어요? 다른 산들도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가 되는 한라와 백두를 대표로 우리 국토 전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유법, 그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남고가 붙었으니까 흙가슴 좋은 거겠죠. 여기서 흙가슴이 뜻하는 것도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흙가슴 하니까 막 흙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좋은 흙냄새?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 붙이는 가라. 가라가 붙었으니까 쇠 붙이는 부정적인 뜻이겠네요. 그 모든 쇠 붙이는 가라. 껍데기 가라. 쇠 붙이 가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쇠 붙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을 말하는데 특히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이 대치 상황이잖아요. 서로 무기를 겨누고. 근데 그 무기는 대부분 뭘로 만드나요? 쇠 붙이로 만들죠. 어떤 그런 대립, 긴장, 안 좋은 것들 모두 썩 가라. 가라. 통일이 되면 당연히 뭐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 가지 뭐 덧붙여 설명하면 여기 모든이 원래는 모든 두 글자인데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워낙 많으니까 모든 좀 강조하기 위해서 늘렸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가라가 붙는 건 나쁜 거, 남고 살고 뭐 이것만 붙는 건 좋은 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핵심 정리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갈래에 보시면 현실 참여시라고 하는 좀 낯선 용어가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시가 얼마든지 맨날 뭐 사랑, 슬픔, 뭐 이별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현실, 국가적 현실에 대해서도 그 현실을 시로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현실과 관련된 시를 우리가 현실 참여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시는 조금 좀 시가 뭐라고 해야 될까? 부드럽고 아름답진 않아요. 약간 억세다, 약간 거칠다. 그래도 이런 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실 참여시. 자, 현실 저항적.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안 좋으니까 껍데기 가, 쇠붙이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뭔가 화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의지적이고요. 특히 명령형을 통해서 제재는 가식과 불의에 찬 현실, 껍데기, 쇠붙이. 그래서 주제는 진정하고 순수한 민족의 삶을 추구한다. 알맹이. 그 다음에 뭐 흙가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정하고 순수한 민족의 삶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하면 민족의 화합, 민족의 화합. 여기서 화합은 결국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통일, 통일에 대한 염원, 통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징은 반복을 통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뭐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고 대조적 시어, 껍데기와 알맹이. 가라가 붙는 것과 남고가 붙는 것, 대립, 반대, 대조, 대조적 시어 사용을 통한 주제 강조, 그리고 비유적, 상징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요, 거기 나올 거예요. 4.19혁명, 그 다음에 동학혁명,
이 시에는 그런 역사적 사건, 그래서 딱 꼬집어 4월 나오는 거고, 딱 꼬집어 동학년이라고 나오는 게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리고 포인트 모아보기에 보시면 각 연의 중심 내용 나와 있지요. 그리고 대조적 의미의 시어, 껍데기 쇠붙이,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반대로 알맹이, 뭐 아우성, 흑가슴은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껍데기는 가라. 뭐, 제가 수업 중에 설명해드린 내용이 다시 한번 쭉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문제는 딱세 문제 준비되어 있나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 시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뭐, 강하고 당찬 어조, 부정적이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의지 표출 갔으면 좋겠다. 명령어미 맞지요? 다 맞지요? 자, 그중에 2번을 보시면 내면적 성찰을 통한 반성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이런 걸 흔히 간단하게 자성찰이라고 하는데 아, 돌이켜 보니 내 삶이 그동안 어땠구나, 저땠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위의 표현 중 시적 허용이 나타나 있는 구절로 올바른 것. 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3번에 모오든 원래는 모든인데 모오든. 그다음에 3번. 기역에서 리을 중이 시의 주제와 가장 부합하는 거 했는데 자, 껍데기, 알맹이, 초래청, 쇠붙이 중에 이 시의 주제 어떤 화합, 순수한 마음, 이런 걸 뜻하는 거. 긍정적인 의미에시어 딱 하나 있죠. 누구, 알맹이. 그게 니은의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데기는 가라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서월의 진달래꽃. 이거. 노래로 부르기도 하지요. 근데 뭐 일단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김서월 시인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진달래꽃. 뭐 대부분 전체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표적인 표현 한두 표현쯤은 외우고 계시잖아요.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자, 나 화자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누가 나보기를 역겨워할까요? 그 사람이. 어?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간게 아니라 가실 때에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나보기가 역겨워 만약에 가신다면 가실 때에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보내드리우리다 말없이. 말없이 곱게 보내주겠대요. 체념이야, 체념. 아직 이별을 한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 그냥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하고 당신 말없이 고이 보내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변의 약산, 영변의 약산, 영변에 가면 약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 진달래꽃이 진짜 진짜 유명하대요. 아, 보러 가야지. 근데 지금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영변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평안북도. 평안북도 어디지요? 저쪽 북쪽입니다. 보러 갈 수가 없네. 근데 진짜 있는 곳이래요. 진짜 지명. 평안북도 영변에 가면 약산 그 산에 진달래꽃이 진짜 아름답기로 유명하대요.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향토적, 향토적. 뭐 어느 특정 지명의 산에 가면 진달래꽃을 볼수 있다. 향토적인 느낌이 들고 진달래꽃. 자, 제목에 해당하는 진달래꽃 나왔죠. 이러면 굉장히 이 시어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일단 1차적으로는 화자의 분신. 그러니까 아직은 왜 화자의 분신인지 알수 없지만 이제 좀 있다가 알수 있어요. 화자의 분신이고 두 번째는 이 진달래꽃을 여기 지금 보세요. 한아름 따다가 님이 가실 길에 뿌리겠대요. 아니 어디 일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잠시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나보기 역겨워 떠나는 사람 그 떠나는 길에다가 그 예쁜 유명한 약산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뿌린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근데 어찌됐든 비록 나 싫다고 떠나는 이미지만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떠나는 길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라고 꽃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임에 대한 뭘 뜻하냐면 사랑과 정성이야. 그러니까 즉 화자의 마음인 거지. 비록 나는 같이 못 가지만 나 대신 당신 떠나는 길에 꽃을 뿌리겠다. 이제 왜 화자의 분신인지 알겠죠? 화자의 분신.
그리고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그리고 나 싫다고 떠나는 사람한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라고 꽃을 뿌리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면, 그 불교에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떠나시면, 그 떠나는 길에, 좋은 일만 있으라고 어려움 없으라게 꽃을 뿌리는, 그 덕을 기리면서 꽃을 뿌리는 의식이 있는데, 그걸 산화공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거죠. 비록 나 싫다고 떠나는 님이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으라고 꽃을 뿌리겠다. 산화공덕이라는 한자 성어가 어울리는 그런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자, 진달래꽃을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 그 진달래꽃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 밟고. 자, 근데 그 꽃, 진달래야. 근데 이 진달래가 뭐라고 그랬냐면, 화자의 분신이라고 그랬어. 나야, 나의 마음이야. 근데 나를, 나의 마음을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뭡니까? 자기 희생이지요. 희생이야. 내 마음 그렇게 지지 밟고, 지려 밟고 가도 나는 상관없어. 그냥 당신 앞으로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희생. 화자가 꽃이 화자의 분신이라고 했는데 나를 밟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가다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매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왜 누워가지고 나는 못 보내. 나는 못 보내니까 뭐 가려면 뭐 나를 밟고 가면서 자기가 직접 들어 누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떠나려는 사람이 차마 진짜 밟고는 갈수 없으니까 아유 뭐 이러거나 아니면 밟고는 갈수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보복의 원망의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아니고 진짜 축복. 축복. 나는 같이 못 가니. 내 마음 대신해서 꽃을 뿌리니 그 꽃을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아마 대부분들 요 마지막 요 사연을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1년이랑 똑같죠. 근데 1년에서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여기 우리다. 그 다음에 앞에도 보시면 들이우리다, 뿌리우리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우리다로 끝나고 있는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중요한 거 합시다. 요 마지막 행 요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게 설명할 게좀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요 아니가요. 여기로 가야 돼요. 죽어도 눈물 안 흘리우리다. 아니 뒤로 가야 되는데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위치를 앞으로 뺐어요. 앞으로 이렇게 뺐거든요.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위치를 도둑질했네 해서 도치법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설명합니다. 자, 나 보기 싫다고 떠났는데 비록 꽃은 뿌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울고 싶을까? 그런데 절대로 죽어도 난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야. 마음은 슬프지만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게 반어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어법. 어떤 상황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해요. 마음은 슬프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 반대죠. 반어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어법 얘기할 때이 김소리 진달래꽃 죽어도 아니 눈물 흘 이거를 대부분 예를 들어요. 그리고 요거 나오면 반어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슬프지만 슬픈 거야. 안 슬퍼서 흘릴 눈물이 없네. 나 눈물 안 흘려. 이게 아니라 슬픈데 내 진짜 눈물을 꾹꾹 참겠다. 눈물 안 흘리겠다. 슬프지만 슬픔을 표현하지 않겠다. 이거 A불비 슬프자. 이 애자가요.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프다 애자입니다. 슬프다. 그러나 뭐 슬픔을 표현하지 않겠다. 슬프지 않다. A불비. 요것도 굉장히 요걸 물어보는 의미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 한자성어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사연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반어법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사연하고요. 앞에 1년하고요. 거의 비슷하죠.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기 지금 사연도 아이고. 여기 지금 사연도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거의 비슷하죠.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수미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미상관. 수미! 사람 이름 같지요? 수미야, 상관하지 마. 아니고, 머리수 꼬리미. 그러니까 수는 처음, 미는 끝. 그러니까 어떤 시에서 처음과 끝이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다시 중간은 안 됩니다. 반드시 처음과 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달래꽃처럼 1년과 4연. 처음과 끝이 똑같거나 비슷하게 반복되는 걸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여기 지금 진달래꽃의 수미상관. 이제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운율감은 기본이고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 이제 구조적으로 처음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핵심 정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 전통적이고 향토적. 그 시골, 산, 영변의 약산. 그 다음에 특히 여성적. 그러니까 김소울은 분명히 남잔데 이 시 속의 화자, 나보기 역겨워할 때 나는 왠지 남자가 아니라 임을 떠나보내는 슬프지만 떠나보내는 그런 여성적인 분위기에 가깝기 때문에 여성적. 제재는 진달래꽃, 주제는 이별의 슬픔과 승화. 내가 이별이 슬프지만 특히 나보기 역겨워 떠나지만 그걸 뭐 잡아서 싸우고 뭐 화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꽃을 뿌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별의 승화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특징에 보시면 전통적 정서가 예전에 우리 옛날 드라마 뭐 책 그런 거 보면 옛날 여자들은 뭐 싫다고 떠나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든 그냥 옛날 여자들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마음은 오죽 슬플까 화도 못 내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뭐 시간 흘러가고 잊혀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어떤 전통적 정서, 율격, 향토적인 제재로 민요풍 느낌을 살렸다. 반복, 반어법,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식 구성, 1년과 마지막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할 때 수미상관.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다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 부분이 이제 비슷하게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그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교재에 있는 포인트 모아보기 보시면 각 연의 중심 내용 나와 있습니다. 1년은 체념이야. 말없이 그냥 말없이 아무런 이의 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보내겠다. 체념. 하지만 그 진달래꽃 대신 진달래꽃을 한 알은 따다 뿌리겠다. 뭐 사랑.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 희생. 그 다음에 마지막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그 슬픔을 참아보겠다라고 하는 극복. 자, 그 다음에 운율 형성에 보시면 이 시가 삼음보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삼음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런 식으로 삼음보 지금 거기 끊어읽기가 되어 있죠. 나머지 연도 여러분이 삼음보에 맞추어서 한번 적절하게 끊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달래꽃이 많이 알려지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작품. 그래서 누구나 아마 대부분 이 진달래꽃이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는 작품이잖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문제가 쉬울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이 시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 했는데 4번이죠. 지금 4번에 보시면 뭐 신앙의 힘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시적 화제의 태도인데 신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뭐 꽃을 뿌려 뭐 불교 산화공덕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축복의 의미로 꽃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그냥 사랑과 정성이지 신앙의 힘으로 내가 뭐 부처님을 믿고 내가 뭐 하나님을 믿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반어적 표현. A불비 슬프다. 그러나 슬프지 않다. 그러니까 겉으로 슬픈 걸 티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슬픈 극복의 의지 맞지요? 자, 답은 1번이지요. 임에 대한 원망, 분노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자, 제가 3번 문제는 별표를 하려고. 자, 여러분이 보는 고위 검정고시가 사실은 그 보통 또는 쉬운 문제 유형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이제 쉽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이 충실하시면 이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모두 다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도 간혹 나와요. 근데 국어에서 어려운 문제란
좀 이렇게 낯선 작품들이 좀 많으면, 낯선 글들이 많으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특히 3번을 보시면, 진달래꽃은 너무나 쉽게 잘 우리가 아는 작품인데, 1번부터 4번까지 여기 보기 보면, 아니, 이게 다 뭐야? 이게 다십니다, 시.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기에 또 다른 작품들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바로 국어에선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럴 때는요, 에이, 뭐 하나쯤 틀린다고 어떻게 되겠어? 라는 마음 말고, 조금 낯설더라도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뭐 크게 소리 내어서 읽을 순 없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 좋은 뜻인 것 같다, 나쁜 뜻인 것 같다, 비슷하다, 뭐 다르다, 이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부터 하나하나 지워 나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그냥 포기하거나 무작정 찍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답은 4번이에요. 지금 4번에 보시면, 흰옷깃 여미여미여 가옵치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흘푼사연의 올놀이 아로새긴 육날매트리 은장도 푸른날로 인양배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이게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라고 하는 시인데, 살짝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슬픈 거죠. 그래서 뭐 해드릴 건 없고 그 자신의 머리털, 여자의 그,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머리가 길었는데 이걸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 머리털을 잘라서 저승세계로 가실 때 신이라도 이렇게 엮어드릴 걸. 머리털.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정성. 우리 진달래꽃의 진달래가 그런 화자의 분신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같아서 답이 4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게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피 같은 경우에는 희생이야, 희생. 그냥,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해서 피를 흘리겠다, 희생.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거, 기침. 우리 감기 걸리면 가래 때문에 기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은 좋은 뜻은 아니겠죠. 좀 온갖 안 좋은 것들을 좀 뱉어내자라는 뜻이고요. 3번에 보시면 이게, 신석정에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라는 시의 일부분인데, 촛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기 나갔을 때 깜깜하니까 초를 켭니다. 초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촛불은 그냥 어둠, 안 좋은 현실을 밝히는 존재,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낯선 작품이 나오면 그와 가장 비슷한 것을 분위기상 가장 비슷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난이도로 얘기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 시에서 서정적 자아가 갈등을 처리하는 양상은 나보기 역겨워 떠나는 님 붙잡고 싸웠나요? 아니죠. 보내주고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지요?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시와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사음보 아니고 삼음복. 사음보 아니고 삼음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답 확인하셨죠? 특히 3번 문제, 어우, 아주 오래간만에 어려운 문제 나와서 여러분이 아마 혼자 푸셨으면 되게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침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두 작품, 껍데기는 가라! 진달래꽃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 긴 시간 오랫동안 끝까지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